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알뜰폰 요금제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 올려드린 평생 영원으로 쓰는 방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평생 영원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알뜰폰 통신사를 이벤트 요금으로 5달 정도에서 12달 정도까지 영원으로 사용하시고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추천해 드렸을 때는 마냥 싼 요금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 메뚜기처럼 옮겨가는 요금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요. 부모님도 지금 알뜰폰을 사용하고 계신데 부모님이 통신사를 옮기실 때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개통 전화를 받아야 하는 통신사가 있는데 이 전화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제를 선택할 때는 이벤트 기간이 긴 요금제를 선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다양한 통신사와 요금제가 있어서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요금 순으로 싼 거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금제는 모빙이라는 통신사 요금제고요. 데이터는 총 3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 100분에 문자 100건, SKT망을 사용하고요. 이 요금제는 이전 통신사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야 번호 이동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벤트 기간은 제가 추천해 드렸을 때는 최소 5개월 정도 이벤트 기간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예전에 알뜰폰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예전에 통신사를 가입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이 요금제를 특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알뜰폰 개통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가입 신청을 이 페이지에서 하시는데 가입 신청 주소는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차근차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링크 타고 가셔서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 신청을 완료하시면 확인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으신 후에 유심히 배송되고요. 배송 후에 개통이 진행되는데요. 개통이 완료되면 유심을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개통 절차는 약간씩 통신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사 약정은 없고요. 일반 유심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NFC 유심은 6,600원인데요. NFC 유심은 휴대폰과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NFC 유심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요금제는 6개월 차부터 기본료 월 12,800원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5개월까지 영원을 사용하시고요. 6개월 차 때 다른 요금제,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셔야 되는데 갈아타실 때는 모빙 통신사는 제외하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모빙을 다시 가입할 때는 이벤트 요금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아이즈 모바일의 550원 요금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300분에 총 데이터 5기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100건, SKT망을 사용합니다. 알뜰폰 개통 절차는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통신사는 아이즈 모바일인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같은 SK텔레콤인데 왜 통신사가 다르냐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근차근 처음부터 제 평생 영원으로 사용하는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뜰폰 요금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오시고요. 네, 유심은 일반 유심은 4,400원에 NFC 유심은 8,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2개월 위에 8,500원이 되는데 월 550원. 그래서 12개월까지 550원에 사용 가능하시고요. 13개월 차부터는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개월수가 이벤트 개월수가 많은 요금제를 좀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요금제를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모빙에서 나온 1,100원짜리 요금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7기가고요. 통화 500분, 문자 500건에 SKT망을 사용합니다.
이 요금제는 데이터가 좀 많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7기가면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보통 3-4기가밖에 사용 안 하고 거의 와이파이 환경에서 쓰기 때문에 7기가면 충분하더라고요. 통화도 500분이면 남습니다. 이 요금제도 마찬가지로 3개월이 지나야 번호 이동 처리가 가능하고요. 통신사는 모빙이고 일반 유심은 무료, NFC 유심은 6,6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요금제는 4개월 이후에 2만 900원을 오르고요. 1,100원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은 요금제는 이벤트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계속 바꾸실 분들은 이런 요금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주면서 조금 좋은 요금제를 쓰면서 그냥 갈아타고요. 부모님은 데이터가 좀 적지만 길게 이벤트 기간을 하는 요금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빙에서 나온 2,200원 요금제인데요. 이것도 좋은 요금제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데이터가 10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많이 쓰고 통화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요금제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고요. 하지만 어김없이 3개월이 지나야 번호 이동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모빙은 다 그런 것 같네요. 유심은 마찬가지로 일반 유심은 무료고요. NFC 유심은 6,600원입니다. 그리고 월 2,200원이고요. 4개월 이후에 22,000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고 이런 좋은 요금제는 이벤트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리티라는 통신사의 요금제인데요. 7기가에 데이터가 다 소진 시 1Mbps로 이용하실 수 있는 요금제고요. 1Mbps는 3G보다 조금 느리지만 검색 같은 건 다 가능한 거고요. 데이터는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톡, 제가 이거 써봤는데 카톡은 되더라고요. 근데 영상 재생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제한이지만 속도가 제한된 요금제입니다. 통화와 문자가 모두 무제한이고요. LG U+ 망을 사용합니다. 프리티 통신사고요. 일반 유심은 2,200원 유료고요. NFC 유심은 4,400원 유료입니다. 이 요금제는 7개월 이후에 24,2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7개월까지만 4,950원으로 이용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즈 모바일에서 나온 요금제를 소개해드리면요. 총 5기가에 통화 300분, 문자 100건, SKT망을 사용하는 요금제고요. 이 요금제를 굳이 제가 선택한 이유는 부모님 추천해드리는 요금제로 아주 적합합니다. 할인 혜택이 없어요. 하지만 원체 요금이 쌉니다. 월 4,950원으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는 것. 이 요금제는 갈아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일반 유심은 4,400원, NFC 유심은 8,8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5기가 부모님 충분하신 것 같고요. 300분에 100건 충분하죠. 그래서 이거 부모님들 추천해 주시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그게 좋은 요금제 아닌데 왜 추천했을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요금은 든든한 500분 6기가 요금제고요. 6기가 충분하죠? 그리고 500분 통화 많고요. 문자 200건에 SKT망을 사용하고요. 이 요금제도 좋았던 게 프리티 요금제인데 월 2,970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도 충분한 것 같고요. 통화도 500분이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게 12개월 이후에 13,200원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편하게 1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는 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요금제를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그래서 15기가를 주고요. 소진 시 3Mbps를 주는 요금제인데요. 아까는 1Mbps였는데 3Mbps는 유튜브 화질을 다 보실 수 있는 요금제. 그래서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통화는 100분, 문자는 100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통화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데이터를 무제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금제를 선정했고요. LG U+ 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요금제를 신한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지만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제는 13,750원인데요. 15개월 이후에 29,700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기간도 15개월로 넉넉해서 요금제를 선정했고요. 일반 유심은 2,200원, NFC 유심은 4,4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카드 있으신 분들은 이 요금제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카드 무제한 요금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기가에 3Mbps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이고요. 300분에 300건, 아까보다는 통화와 문자가 많죠. LG U+ 망을 사용하고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카드 카드 캐시백 이런 거 받으시거나 우리카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카드 만드시고 카드 캐시백 받으신 후에 카드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캐시백은 제 영상 많이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요금제는 모빙 요금제고요. 모빙이란 통신사고 월 16,900원, 15개월 이후에 31,500원으로 이벤트 기간이 넉넉한 요금제입니다. 일반 유심은 무료고요. NFC 유심은 6,600원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유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유심과 원칩 유심을 그 전에 추천해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KT에서 모든 KT 요금제, 그러니까 알뜰폰 요금제 중에 KT망을 사용하는 모든 통신사 요금제는 이 바로 유심으로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LG U+를 사용하는 모든 알뜰폰 요금제는 원칩 유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었어요. 그런 요금제를 추천해 드렸고요. 유심들은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이걸 제가 추천해 드린 이유가 이 LG나 K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유심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고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NFC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NFC는 아까 그 유심은 결제나 결제 서비스나 교통카드를 사용하신 분들, 그러니까 삼성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시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삼성페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좀 유용하지 않겠다 싶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도 NFC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단 대리점에 가셔서 초기화를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냥 일반 유심은 무료도 많고 그냥 뭐 15개월이나 뭐 이렇게 기간이 긴 요금제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1년 넘는 것들은 그냥 유심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그게 더 가성비나 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3월 요금 알뜰폰 요금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인 많이 받으시고요. 싸게 핸드폰 사용하셔서 고정 지출 줄이시고 알뜰하게 핸드폰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3월 요금제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